있습니다. 지난 랜선 집들이 이어서 2탄 랜선 가든 투어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희 집 정원을 산책하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가실까요? 이 공간은요, 집에서 바로 나오면 붙어있는 데크 공간인데요. 이 데크 소재는 하드우드 소재인 반킬라이로 제작되었습니다. 보통 오일스텐을 칠해서 관리를 하곤 하는데요, 저희는 오일스텐 처리는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요. 넓은 데크 공간에도 화분을 놔서 식물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얘는 모닝라이트 그라스, 가을에 물드는 빛이 정말 예쁜 홍띠, 이거는 외성 양매자나무인데요, 초콜릿 썸머입니다. 그리고 부틀레아 세 가지가 있는데요, 키가 2m 이상 크는 품종인데요, 이렇게 조절해서 보려고 이렇게 화분에 놓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엠파이어 블루, 이거는 플라워 파워, 이거는 프로퓨전 화이트입니다. 제일 큰 화분의 식재에서 풍성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철 구조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정원의 심심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유럽풍의 빈티지 철제 벤치입니다. 앉아있으면 꽃에 둘러싸인 기분이 드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끼는 신품종 외성 남천 옵세스드라는 품종이에요. 짜잔! 보이시나요? 데크의 심심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새로 이렇게 화단을 만들어봤어요. 반킬라이 나무를 칸을 쪼개서 빼준 다음에 여기에 흙을 채우고 식물을 식재해봤거든요. 이거는 털섬풀이고요. 이 옆에 있는 건 은사초입니다. 철제 화분 다이를 놨는데요, 이거는 쿠페아, 파이어볼 메리골드, 스타라이트 로즈 백일홍, 무늬바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분에 심겨져 있는 페퍼민트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장미가 예쁘게 피어있는데요, 이거는 데이비드 오스틴의 데스데모나예요. 좀 특이하게 생겼죠? 줄 맨드라민 아마란서스라는 품종이에요. 이렇게 목재 울타리를 설치해 놓았는데요, 데크 만들고 남은 자재인 반킬라이와 폐 방부목을 같이 활용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직접 만들어줬어요. 짜잔! 울타리 한쪽 면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봤는데요, 제가 전편에 랜선 집들이에서 몇 번을 얘기했던 효자 식물인 스위디시 아이비예요. 이쪽은 이렇게 단풍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꽃도 폈네요. 이 위에는 슈퍼보이 하몬이라는 품종의 메리골드 로즈마리 화보입니다. 화분에서 예전에 식재했던 금어초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발화해서 꽃을 피웠어요. 현재는 오색마삭이 심겨져 있어요.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 달개비입니다. 이 밑에는 앤틱한 이런 장식장을 이용해서 남은 포트들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파종할 때 파종포트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오크통을 활용해서 화분으로 이용한 이렇게 수국을 식재해놨어요. 이 수국은 등수국인 페티오랄리스예요. 내년에 이 뒤 벽을 타고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얘는 제가 정말 기대하는 메인 수국을 심어놨거든요. W사의 신품종 목수국인데요, 라임라이트 프라임이라는 품종이에요. 저희 정원에는 장미와 여러가지 신품종 수국들이 많은데요, 식물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자세하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옆에도 오크통을 활용해서 갈란드 수국인 런어웨이 브라이드를 식재해놨어요. 옆에 토분 하나가 보이는데요, 마크로필라 원예수국인 레이디 마타알이에요. 원예수국을 여러 종류를 키워봤는데 특히 나풀거리는 화형이 너무 예쁘고 물들어가는 듯한 색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앞에는 1년생인 천이롱 화이트예요. 이 앞에도 장미가 식재되었는데요, 독일 코데즈 장미인 라빌라코타입니다. 정원에 장미와 수국 그리고 초화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정원에는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키 큰 침엽수를 네, 식재하지 않았어요. 요즘 블루톤의 침엽수가 눈에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아쉬운 마음에 토분에 식재를 해봤어요. 이거는 블루엔젤이고요. 이거는 블루에로우입니다. 그 앞에 큰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식물은 자기나무입니다. 썸머초콜릿이라는 품종인데요. 지금 이렇게 하엽할 시기가 되어서 살짝 볼품이 없네요. 내년이 기대가 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을 파종한 것들 있고요. 키워서 나중에 한번 소개해봐드릴게요. 그리고 그 앞에는 플랜트 박스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매해 좀 다르게 식재를 하는데요. 재작년에는 농작물을 식재를 해서 상추를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튤립 부근을 심어서 튤립을 이쁘게 봤었어요. 유럽풍의 또 빈티지한 이런 새 철장을 놨는데요. 정말 예뻐서 구매를 했는데 이 안에 화분을 넣고 메리골드를 식재를 해놨어요. 옆에도 역시 오크통을 화분으로 활용해서 스타라이트 로즈 101홈을 식재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코스트코에서 구매한 창고인데요. 안쪽에 가든 용품들을 넣어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옆에도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마크로필라 원인수국 엔들리스 썸머의 썸머러브입니다. 이쪽에도 화분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은엽의 귀여운 아이는 은엽 부틀레아예요. 그리고 이 옆에는 장미인데요. 영국의 데이비드 오스틴 장미인 멜번힐즈입니다. 이쪽에는 창가 앞을 활용을 해서 집 안에서 볼 때 하늘하늘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식재를 했는데요. 데이비드 오스틴 포트를 재활용하여 키 큰 식물을 식재해놨고요. 이거는 여우꼬리 맨드라미 호른이고요. 밑으로는 이렇게 플랜트 박스를 또 폐 목재를 활용해서 제작을 했어요. 여기도 매년 다른 식물들을 식재를 해서 재미있게 좀 꾸며보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델피니움을 주로 식재를 해서 정말 예쁘게 봤었고요. 올해는 이렇게 세이지와 아게라덤, 그리고 디기탈리스, 버들마 편초가 중간중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블루색이 정말 이쁜 아메리칸 블루를 화분에 식재해놨어요. 여기도 이렇게 철제 구조물을 좀 이용을 했는데요. 빈티지한 느낌의 화분을 넣어서 이거는 초설 고생 마삭이고요. 정원에는 장미가 여러 주가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장미 아치가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왼쪽에는 영국 데이비드 오스틴의 에이브람 다르비이고요. 그리고 이 옆에는 영국 데이비드 오스틴의 티징 조지아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구조물을 넣었는데요. 돌수반을 위에 놓고 이 안에는 태양광 분수를 놔서 전기 공급 없이 물이 자동으로 분수되어서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쪽은 저희 집 정원에서 서편에 있는 화단인데요. 오전에만 해가 드는 곳이기 때문에 주로 수국과 반음지성 식물들을 식재해 놓았어요. 저희 정원은 장미가 테마이기 때문에 울타리 쪽에 장미를 한 주 식재해 놓았는데요. 영국 데이비드 오스틴의 제너러스 가드너입니다. 이쪽에도 장미 아치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는 영국 데이비드 오스틴의 세인트 스위든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는 영국 데이비드 오스틴의 스롭셔레드예요. 그리고 이 뒤편으로 한 주가 더 태워져 있는데요. 독일 코데즈 장미인 헤르초긴 크리스티아나입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를 보시면요. 울타리의 삼각형의 장미 지주대를 폐 목재를 활용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에도 장미가 한 주 식재되어 있어요. 영국 데이비드 오스틴의 필그림입니다. 이 자리는 밑에 배전암이 있는 자리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분수를 놨어요. 여기는 저희 집 온실을 가는 오솔길이에요.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아, 잠깐. 이쪽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가볼게요. 제가 아까 얘기한 서편화단에서도 가장 음지인 공간인데요. 포스타와 휴케라 위주로 식재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화단입니다. 오솔길에 들어가는 문을 마치 연상시키는 오벨리스크를 양쪽으로 설치를 해놨는데요. 이쪽엔 영국 데이비드 오스틴의 이블린이라는 장미입니다. 이 이블린은 현재는 단종되어서 구매하기는 어렵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오벨리스크는 기성품을 구매한 건데요. 사용해보니 장미를 지지해주기에는 높이가 낮아서 이렇게 벚나무 가지를 잘라서 여기에 장미를 태워놔줬어요. 이쪽은 독일 코데즈 장미인 로코코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파란빛이 쨍한 블루 사파이어 세이지입니다. 자, 이제 유리 온실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1탄에서 소개드렸듯이 저희는 이렇게 빈티지하고 앤틱한 갑옷들을 많이 놓았는데요. 이런 앤틱 외관을 놨고요. 사이사이에도 식물을 식재해놨어요. 그리고 이 철제 주전자에도 호스타를 식재해놨어요. 그리고 뒤에는 워터코인입니다. 스트롱 아나벨 꽃을 말려서 꾸며놨고요. 그 뒤에도 아스트리베고요. 그 옆에는 사르비아인 스카이댄스라는 품종을 말려서 이렇게 꾸며놨고요. 오크통을 화분으로 활용해 이렇게 그라스를 식재해놨는데요. 지브라라는 품종이에요. 이것도 정원에서 키우는 파니쿰이라는 그라스를 이렇게 잘라서 여기에 꾸며놨고요. 귀여운 털수염풀. 여기도 이렇게 귀엽게 털수염풀과 이 왼편으로는 토분에 몇 가지 식물들이 식재되어 있는데요. 미니 억새인 아다지오, 마크로필라 원예수국인 엔들리스 썸머의 오리지널입니다. 온실에서 5월 정도에 있고 싶었거든요. 근데 현재 11월인데 6개월가량 이렇게 꽃이 피어있어요. 이 옆으로는 마크로필라 원예수국인 엔들리스 썸머의 트위스터 샤우트와 더 브라이드인데요. 이 두 개는 올해 깻잎수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컨셉과 잘 어울리는 빈티지한 마샬 스피커를 놨고요. 이렇게 소품들을 장식해놨어요. 썸는 창문을 열면 이렇게 깨알 안젤라가 피어있습니다. 앤틱 빈티지한 식탁과 의자를 놨고요. 여기서는 주로 식사를 하거나 손님이 왔을 때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설치해놔서 영화도 보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요. 이렇게 창가 쪽에 빔 프로젝터를 설치해놨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빈티지한 협탁이 있는데요. 이 협탁에도 역시나 스웨디시 아이비가 정말 잘 자라고 있고요. 이런 아기자기한 것들을 꾸며놨어요. 그리고 옆에는 은천 가뭄비 베이비 블루를 식재해놨어요. 그리고 천장에 이 앤틱한 등을 설치해놨는데요. 무게가 상당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케아에서 구매한 조명입니다. 위에는 실링팬을 설치해서 온실에 열기를 좀 내려주는 역할도 하고 공기 순환을 시키고 있고요. 관리용품 파는 전문 매장에서 구매했는데요. 바람이 불면 이 종이 껍데기 흔들리는 소리가 정말 예뻐요. 이 큰 나판 또한 야외 가구 전문 매장인 그네아파라솔이라는 매장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 방석은 따로 스펀지 공장에서 두꺼운 스펀지를 맞춤 제작해서 이렇게 커버도 맞춤 제작을 따로 했어요.
이 뒤에 큰 쿠션이 두 개 있는데요. 이 제품들은 이케아 제품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블루 에로우를 식재해놨고요. 와, 한 뼘만한 묘목을 식재해놓고 지금 1년이 지난 상태거든요. 정말 많이 자랐어요. 이 뒤에도 북유럽풍의 앤틱한 세장이 있는데요. 이 세장에는 송아기 자라고 있고요. 저는 온실에서 이 자리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앞에 산이 이렇게 탁 트여서 보이거든요. 이 앞에 화단을 또 소개해드리러 가볼게요. 이쪽은 1년생 초아와 그라스들이 주로 식재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천이롱, 이 뒤에도 천이롱 화이트, 그리고 스타라이트 로즈 101호, 파이어볼 메리골드, 촛불 맨드라미, 그리고 아게라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공간들이 잔디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었는데요. 잔디를 다 드러내고 바닥을 직접 깔았거든요. 이 패턴 틀을 구매해서 시멘트를 직접 갠 다음에 틀에 부어 넣어서 말리고 붙여서 한땀한땀 만든 바닥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저희 집 정원에 원래 사용되었던 현무암 판석을 이용해서 만들어놨고요. 사이사이는 자갈로 메꿔놨어요. 이쪽에 이렇게 풍성한 그라스는 야쿠시마 드워프이고요. 그 옆에 정말 큰 다할리아. 미니 오솔길이 있는데요. 와, 진짜 크다. 입구에 이렇게 맞이해주는 영국의 데이비드 오스틴 장미인 벤자민 브릿지입니다. 이 오솔길에 있는 이 억새는 사라반드라는 억새이고요. 제 키보다 크네요. 이 뒤에는 파니쿰인데요. 더스트 데빌이라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이 메인 장미, 영국 데이비드 오스틴의 크리스티나입니다. 이 장미는 원래 슈럽형인데요. 저희 이렇게 덩쿨로 키우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항상 신기해하는 풍경입니다. 내년 봄에 이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크리스티나 밑에는 제가 정말 아끼는 수국 중에 하나인 마크로필라 수국인데요. LA 드림이라는 품종입니다. LA 드림의 가장 매력 포인트는 토양의 산도와 관계없이 꽃이 다양한 색으로 나오는데요. 분홍, 보라, 파랑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조금씩 변하고 뭐 내한성이 영하 24도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키우고 싶어서 정원에 식재했거든요. 근데 중부지방인 저희 정원에서 월동을 잘 했어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신품종 수국들과 같이 전년지와 신년지 가지 모두에서 꽃을 피우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원 한가운데에서 식물과 꽃에 둘러싸여 있는 듯한 가운데 테이블과 의자를 놨는데요. 새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걸 가장 좋아해요. 식탁 옆에 있는 화분은 갈란드 수국인 러너웨이 브라이드를 식재해 놓았고요. 이쪽은 이 버들맛 편초를 밀식해 놔서 하늘하늘한 느낌을 주었고요. 바로 밑에 목수국인 헤라클레스를 식재해 놓았어요. 내년에는 예쁜 광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장미는 유럽 사계 덩굴 장미인 스칼렛 메이딜란드라는 품종입니다. 회색 벽면에 빨간색 장미 컬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식재를 했고요. 이렇게 랜선 가든 투어를 마무리했는데요. 다음 영상에는 또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올게요. 내년 정원을 위해서 가을에 해야 할 정원 일들이 정말 많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영상에 유익한 정보로 가지고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